문제에 있는 걸 다시 재탕한다는 생각은 갖지 마세요. 최소 본인이 6 이상을 따고 싶다면. 네, 제가 이제 쭉 보면은 이렇게 띠리리리 띠리리리. 네, 반갑습니다. 최신 경향을 저격하죠. 릭사이스 리킹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토픽을 준비했냐면 이 라이팅 토픽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0에서 2022 라이팅 기출 토픽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출률이 이제 높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수업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또 이 기출 토픽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 학생 있잖아요. 제 기출 토픽도 보고 저랑 첨삭도 해보고 하면서 점수 자체가 원래 5점대에서 바로 급성장해서 6.5, 7을 맞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저랑 같이 섬세한 첨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 기출 토픽을 통해서 미리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랑 오늘 어떤 기출 토픽이 나왔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건 그런 거더라고요. 실제 학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섬세하게 어휘, 문법, 그다음 문제 응답, 연결성과 연관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가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시험 잣대 안에서 구분 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문제와 함께 가보실까요? 네, 실제 기출에서 나온 토픽은 이 토픽이거든요. 74번 토픽이고요. 유형은 cause and effect. 제가 다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놨죠. Society, unpaid work in poorer countries. 이 토픽이 최근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출 토픽을 가지고 저랑 같이 차근차근 이 학생이 어떤 식으로 썼고 그걸 첨삭 받았을 때 다시 시험장 가서 어떤 식으로 도대체 썼길래 또 7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좀 더 정확하게 읽어볼게요. More and more young people from wealthy countries are spending a short time doing unpaid work such as teaching or building houses for communities in poorer countries. 자, 그래가지고 여기가 바로 뭐예요? 원인.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결과인데 누가 더욱더 더 많이 혜택을 보느냐. 그래서 오늘은 바디 툴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표본해서 체크해 볼게요. 저랑 같이 이제 어떤 식으로 첨삭을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셀프 러닝을 할 때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냐면 첫 번째 문제 응답에 맞는지, 두 번째 연결성과 연관성이 맞는지, 세 번째 vocabulary 어휘가 맞는지, 네 번째 문법이 다양하고 틀리지 않았는지를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네 개를 충족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한 세 개 정도. 예, 아마도 오늘 테스크 리스폰스 문제 응답은 오프 토픽이 나는 게 없어서 제가 요건 제외하고 세 개만 딱 맛보기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가 보도록 하죠. 네, 저랑 같이 이제 진짜 학생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쓴 것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어디서 발췌했냐면 구글 docs docs에서 발췌를 했어요. 이제 이게 온라인 첨삭을 통해서 수정도 가능하잖아요. 학생 글의 원본이고요. 시간 내에 저랑 써보고 그 다음에 실제 보디 2만 하나 발췌해서 가져와 봤어요. 예, 당연히 하나만 봐도 열을 안다고 예, 뭘 틀렸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총 83워즈를 제가 이 도구 문서에서 체크해 보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쓴 거는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잘 쓴 것 같아요. 어때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정지시켜 놓고. 근데 내 눈에 다 보인단 말이야. 뭐가 보이냐면 일단 83워즈가 안 되면 안 돼. 자, 몇 단어 돼야 된다? 100워즈 정도는 가까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좀 꾸역꾸역 조금 더 채워 넣어줘야 돼. 안 그러면 이거는 몇 점 맞는다고? 5.5 맞을 확률이 커. 내가 장담한다. 6.5 이상은 넘어가려면, 7 이상은 가려면 몇 단어 나랑 약속하자? 100단어 약속을 좀 해주자. 알겠죠? 그걸 이제 늘려줄 건데 어휘나 문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 줄 거예요. On the other hand, 이런 표현 너무 잘 쓰고 내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 Young people 같은 것들은 이미 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있는 거 재탕하지 않는 거다 약속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런 문법들 빨간색으로 써보세요. Can have, 여기도 have. 마찬가지로 쭉 또 읽어보면은 여기 보이세요? Can have 이런 표현들 진짜 많고 developing, 여기도 developing 보이고요. 반복이 너무 심해. 여기도 such as가 있는데 여기도 such as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나하나씩 어휘나 문법에 따라 좀 바꿔보자고. 연결성도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연결어구들을 다양하게 쓰는 교육을 저한테 받았더니
이런 표현들은 참 좋아요. 그래서 저랑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런 불만적인 것들을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오케이? 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기 부분.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에 따라서 vocabulary. vocabulary가 반복된다거나 너무 어설픈 vocabulary를 쓰게 되면 일단 채점관 눈에서 out of sight. 눈밖에 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일단 보캡만 조금씩만 바꿔줄게요. 딱 6점에서 7을 맞을 만한 형태들로 Young People 별로 안 좋아해 난 이런 단어들. 자, Young People은 이미 문제 있기 때문에 문제 있는 걸 다시 재탕한다는 생각은 갖지 마세요. 최소 본인이 6 이상을 따고 싶다면 최소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Young Generation으로 그래서 그 앞에 저는 이렇게 바꿔볼게요. Numerous Young generations can have careers and experiences. 즉, 그들이 이 커리어라든지 경험을 쌓을 수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또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로 바꿔라? Young generation.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아. Large 뭐라고요? Proportion of youth라고 봅시다. 이게 젊은이들이 가다 보니까 이 20살 혹은 30 이전에 가는 학생들이 large proportion of youth 이런 것들은 리딩에서도 많이 지문에서 paraphrasing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알아두시면은 훨씬 더 채점관에게 임팩트를 크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developing country, 솔직히 이건 이제 지겹다. developing country는 이 학생이 여기에다가도 또 썼거든요. 절대 재탕하지 마. 알겠죠? 자, 좀 고급스러운 어휘 알려줄게. The privileged. 맞습니다. Underprivileged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바로 취약계층이라는 고급 표현이에요. 동의어는 impoverished라는 표현도 있고요. 혹은 저는 undervalued. 이거 외에도 엄청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이것도 IS reading 단어인데 developing country 뒤에 저는 nations를 쓴다든지 혹은 regions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area도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뒤에는 뭐 including African regions 혹은 뭐 Ethiopia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최대한 써서 백단어형을 좀 만들어줘. 알겠죠? 두 개 건져냈고 하나는 책에서도 내가 가져왔어. 그리고 searches 대신에는 뭘 쓰면 좋다고 했어 내가? 네, including이라고 이렇게 한번 성의를 보여줘도 되잖아. 아, 물론 알아. 여러분들이 40분 안에 이거를 빨리빨리 외워서 쓰더라도 비슷하게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하지만 어떻게 해줘야 돼? 계속 연습해줘야지. 그냥 하기나 해. 계속 하기만 하면은 점수 진짜 오를 거야. 계속 보고 틀린 거 체크해보고 비슷한 게 있는지 본인이 proofreading을 좀 해보세요. 알겠죠? 하기나 해. 오케이? 그래서 총 세 단어를 제가 바꿨어요. 바꿔놔서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vocabulary의 변화라고 한다. 그럼 다음 토픽 뭐로 또 제가 체크했는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첨삭을 할 때 그 다음 많이 보는 게 이제 grammar예요. grammar를 많이 봤거든요. 그 어휘는 아까 총 3개에서 봤고 만약 7, 8점, 그러니까 8 이상을 가면 내가 진짜 더 섬세하게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7에 맞는 학생은 7에 맞게끔 하면 되고 아까 8에 맞게는 8에 맞게끔 공부하면 돼. 그러니까 너무 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머에서 아까 내가 지적한 게 이 학생이 can have가 이게 진짜 너무 많아서 childish해 보여요. look childish. 그러니까 보통 7세 8세 혹은 10세 아니면 초등학교 전의 영어 실력 같은 느낌이야. 중학생만 돼도 이 정도로는 문법을 비슷하게 쓰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쓴다면 다행이겠지. 그치? 거기서 어휘를 늘려나가면. 그래서 제가 문법을 이렇게 can have만 쓰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좀 바꿔줄게요. 하다못해라도 라이팅이나 스피킹에서 can have를 너무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하면 따라해줘. Be more likely to. 그래서 여기 사이에 뭐로 바꿔주면 돼? Young people are more likely to. To 다음에 뭐라고 해주면 돼요? Have career. Have라는 표현도 이제 보통 뭐 예를 들면 좀 경험을 쌓다 라고 해가지고 축적하다 뭐 이런 표현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Accumulate. 너무 어려워. 네, 축적하다. 왜냐면 저는 이제 초보부터 고득점 8 이상까지도 다 따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어휘들도 충분히 많이 싸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행부가 나오면 또 나오니까 좀 식상하잖아. 그러니까 조동사의 문법적 한계를 좀 바꿔보자. 우리 인과관계라는 문법 들어보셨어요? A cause B, A results in B, A leads to B. 그래서 이거는 지금 IELTS reading에서도 많이 나와. 내가 많이 써놓은 게 reading 기출, 우리 유희어 책 있죠? 그거에도 제가 이 인과관계에 관련한 동사들을 많이 유희어 패턴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휘를 먼저 외우신 분들 아마 되게 반가울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일단 이 단어들을 다 외워, 알았지? 그리고 나서 앞에 예, 지금 지루하잖아, 그치? Local areas can also have a variety of benefit. 로컬들 area가 많은 benefit을 얻는다는 것을 이렇게 써주면 좋겠어. Volunteer services cause locals to have educational opportunities. 그쵸? 그리고 volunteer services lead locals to have educational opportunities. 혹은 volunteer services results in. results in 뒤에는 명사밖에 못 오기 때문에 educational opportunities 다음에 for locals 라고 써주시면 훨씬 더 문맥이 깔끔하고 채점관이 아, 이 사람이 문법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네, 다음 시간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enable 이라든지 allow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문장을 쓸 때마다 절대 똑같이 쓰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 그 채점관은 아 얘는 이렇게 한번 쓰고 이렇게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애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이제 쭉 보면은 이렇게 띠리리리 띠리리 해가지고 이렇게 코헤이션과 코히런스 두 개를 또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바로 연결성과 연관성이에요. 저는 이제 이걸 왜 많이 보냐면 스피킹 할 때도 얼마나 이 글의 주제를 잘 연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스피킹 기출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on the other hand, 뭐 additionally, also, last but not least 이런 템플릿에 관련한 bridging, 즉 다리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어휘들을 많이 넣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전치사 역할도 하고 접속사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아주 다양하게 문맥, 컨텍스트를 연결하는 역할, 가교 역할을 하거든요. 대학생의 연결성하고 연관성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주장과 근거와 예시가 있는데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던 부분이 뭐냐면요. 이렇게 연결어구를 잘 쓰기는 했지만 요런 뭐 책에서 좀 가져왔거든요.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Even though라는 표현이에요. Even though는 좀 구어적 표현이고 때에 따라서 서면적으로 although를 쓰셔도 좋고요. 그냥 though를 쓰셔도 무방해요. 자, 요거 외워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스피킹이나 라이팅 쓸 때 특히 스피킹을 although가 잘 나오기가 힘들어요. although를 but랑 같이 또 붙여서 쓰셔도 오히려 틀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럴 바에 쓰지 마시고 although는 그 대신에 어디서는 반드시 라이팅에서 한번 좀 써보세요. 이 학생이 너무 잘 쓴 건 뭐냐면 such as many different types of language, math, science, art from volunteer teachers. 발런티어 티처를 통해서 랭귀지나 매스나 사이언스를 배워가지고 뭐가 된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 근데 여기 보니까 even though를 제가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even though를 넣어서 아마도 이러한 practice, 실행의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조금 작을지라도 어떻게 된다? 많은 다양한 benefits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뭐예요? 네, 기출 해터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라이팅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썼는지 잘 보시고 이렇게 양념 역할로 하나씩 넣어보는 거 따라해보자. Even though라는 표현 but 대신에 좀 서면에서 많이 일부러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지? 우리는 그냥 법만 많이 쓰는 구어적 표현이 아니라 서면으로 글을 잘 쓰는지 연결성을 잘 보는지에 대한 증명을 하는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꾸역꾸역 넣어줘야 돼. 어차피 여러분 9점 받으려는 거 아니잖아. 많이 받아봤자 8이나 7이거든요. 그리고 6 정도 맞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의를 조금만 보이면 이렇게 5점대. 그리고 이 학생은 4점도 안 나왔던 학생이에요. 몇 점 나왔다고요? 6.5나 시험에서 계속 7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들 잘 보셨나요? 자, 그럼 이제 좀 눈에 띄시죠? body 2 부분 여기 이제 학생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첨사 완료 및 책과
같이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몇 단어죠? 83 words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조언을 드렸더니 몇 단어까지 봤죠? 99단어. 사실 저는 더 많이 쓸 수도 있어요. 뭐 130단어, 바디 하나당. 근데 여러분들 이제 원하는 점수가 대략 6.5에서 만약 7. 요 정도면은 거의 다 원하는 점수에 들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석사까지 가더라도 라이팅. 보디 2 부분에서 딱 덜도 말고 100단어 정도만 딱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바뀐 부분들이 이해가 좀 되는지 보세요. Young people, numerals, young generations로 바꿨고요. 여기 보시면 underprivileged region 여기 보이시죠?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volunteer services, calls, locals to have, local areas to have 이 부분에서 also have라는 표현이었죠? 바꿔버렸습니다. 뭐로? cause to 문법으로. 그리고 이건 lead to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even though the impacts of such a practice can be relatively small. 그래서 여기에도 뭘 넣었다? even though라는 문법이랑 그 다음에 연결어구를 통해서 cohesion과 coherence를 조금 더 높여줬다. 이런 걸 높이는 건 좀 다양한데요. 제가 한 번 더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relatively라는 표현도 이제 부사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점수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맥을 조금 조금씩 다 바꿔보았고요.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이 search as including으로 또 바꿀 수도 있다라는 사실도 외워두셨으면 참 좋겠네요. 저는 이제 이게 똑같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또 오늘 휴일인데 또 찍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라이팅 신경 쓰시고 공부하시면 도움 될 거예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매일 하루에 한 개, 두 개 계속적으로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좋은 어휘를 책에서 가져다 쓰시는 습관 있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어휘, 문법, 그리고 코헤전이나 코히런스들이 좀 다양한지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학생이 라이팅이 비슷하게 나온 것, 똑같이 나온 것들이 몇 개 더 있거든요. 그걸 첨삭한 것과 비교해보면서 어떤 부분을 잘했고 못했는지 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오늘 공부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책과 관련해서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되고, 해외에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매니저님께 카톡 보내주시면 양식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점수가 빨리 나와야 된다, 1대1 레슨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 가지고 상담 요청을 하시면 저랑 같이 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바빠서 출강이나 아니면 이제 인터넷 강의 촬영이 많아져서요. 책도 요즘에 또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IS 리킹 강사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